오늘 컨텐츠 오늘 컨텐츠 메인 컨텐츠입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고 가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나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는쟁이에요. 오늘 제가 컨텐츠 들고 나온 게 뭐냐면 꽈뚜룸님 컴퓨터를 바꿔줬잖아요. 제 컴퓨터가 병신이 됐어요. 눈쟁 전자. 네, 여기 맛집이라 하더라고요. 컴퓨터 사자. 지금 말한 사양 얼마 정도 나올까요? 150에서 200. 비싼 램 사시는 거. 저 주세요. 5리터 살 생각이 있어요? 아니요, 눈쟁이님한테 선물 받을 생각은 있어요. 그 전에 쓰던 이제 꽈뚜룸님 PC입니다. 그 전에 꽈뚜룸님 PC 이것도 생각보다 사양이 나쁘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그때 6700이었나? 6700K 쓰고 글카는 1066기가에 8기가 램이 장착된 PC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짜로 받아왔습니다. 아 근데 저는 말했어요. 꽈뚜루님한테 이거 중고로 팔아도 한 60? 한 그 정도 할 텐데 그냥 줘도 되냐고. 그래서 꽈뚜루님이 네 그냥 갖고 가세요 이래가지고 갖고 왔어요. 근데 이걸 어디다 쓸 거냐면 구독자 이벤트로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구독자 이벤트로 그대로 드릴 게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PC이기 때문에 컴퓨터 한도 더럽고 정리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품들을 바꾸고 청소도 깔끔하게 해서 윈도우 설치까지 새로 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새로 탈바꿈하는, 쉽게 말해서 눈쟁전자 짬처리 에디션입니다. 제 집에 있는 남는 부품들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를 탈바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꽈뚜룸님 PC 전부 다 조립하고 나서 이제 꽈뚜룸님 집에 가서 제가 설치해주는 영상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리지 못해요. 아쉽지만 정말 아쉬워요. 정말 찍은 게 많았는데 아무튼 그 파일이 사라져서 이 영상이 그 후속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래서 오늘 이 부품들을 바꾸기 전에 이 PC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일반인 수준으로 좀 썼을 때 수준으로 좀 앉아있어요, 먼지가. 그리고 뭐 글카 위도 먼지가 꽤 많이 있어요. CPU 쿨러에도 먼지가 엄청나고 이 시스템 쿨러도 전부 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구성이 전면 펜 하나, 후면 펜 하나, 상단 펜 하나 구성이 돼 있고요. 램은 아까 말했던 대로 8기가짜리 하나, 그리고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B15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가 달려 있습니다. 인텔 기쿨로 장착이 돼 있고, 글카는 게이머 에디션? 일단은 분해를 해봅시다. 손가락이 안 들어가는데? 이거 램 빼도 똑같은 게 애초에 램 슬롯 자체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글카 슬롯이 너무 위에 있다고 해야 되나? 오! 뺐다! 그냥 억지로 뺐어요. 부러지진 않음. 와 근데 이거 구조가 글카를 한번 집어넣으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메인보드 그대로 갖고 가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먼지 장난 아니에요. 와 펜 진짜 개특이하게 생겼다. 아 여기 회사 적혀있네요. EMTEC 1066기가 슬롯은 DP 슬롯 하나, HDMI 슬롯 하나, DVI 슬롯 두 개 있는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충격적이었던 거 850W 골드입니다. 서멀테이크 파워고요. 무슨 제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850W 골드니까 그래도 적당적당한 파워겠죠? 나머지는 딱히 장착돼 있는 게 없고 SSD는 장착돼 있던 걸 제가 장착 해제를 시켰기 때문에 SSD를 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 SSD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있다! 이게 아마 까뚜루님 걸 거예요. L3 에보 뭐 팀그룹 거 정체불명의 SSD. 근데 이걸 안 달아주면 사용을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SSD 추가로 이제 사서 장착을 하시면 되는데 이왕이면 완성된 PC를 줘야 되잖아요? 뭔 제품이죠? L3 에보? 에보라는 말 들어가 있는 거 보면 약간 TLC 느낌이 물씬 나는데 TLC네? 보시면 팀그룹 2D TLC 같은데? 아! 디램리스네? 3D TLC야? 2D TLC야? 2D TLC에 디램리스면 진짜... 일단 넣어드릴게요. 일단 컴퓨터를 받았는데 못 쓰면 안 되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하드디스크보다는 낫습니다. 속도는 내구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부품은 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아 CPU! 6700K가 아니고 6700이고요. 일단 케이스를 뭘 드릴까요? 일단 기존에 있는 케이스 그대로 쓰는 거는 선택지 없습니다. 네. 저거는 버릴 거고 쓸 수 있는 케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가격으로 치면 이게 훨씬 더 비싸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작아요. 근데 옆으로는 조금 더 큰데 실제로 봤을 때는 크기는 더 작습니다. 앞뒤로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작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르시면 돼요. 야, 3배 차이네?
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택은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쿨러 같은 경우는 아틱의 F12가 여기 달려있어요. 이걸로 여기다가 전부 다 장착을 해드릴게요. 케이스가 좀 보관해서 더러우니까 청소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소는 해서 드리긴 하는데 그래도 제가 뭐 전문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막 신제품처럼 깔끔하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해드리면 더 좋겠지만 와 먼지 장난 아님. 투명 하얀색 펜인데 먼지 보세요. 와씨 내가 뭐 땀시 이거 블레이드 하나씩 하나씩 닦고 있는 거지? 아 그렇지? 우리 구독자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지? 컴퓨터에 꼽아서 펜 잘 돌아가는지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아주 잘 돌아가고요. 전면 펜에 이 커세어 펜 3개 장착하고 후면에 아틱팩 하나만 장착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컴퓨터 사양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상단 펜 다나 안 다나 별 차이 없을 거거든요. 아, 꽈뚜루님한테 연락 한번 해볼게요. 님, 그 저번에 SSD 그 저한테 그냥 주셨잖아요. 그 혹시 SSD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거 아니죠? 그 혹시 들어있었나요? 한 번이라도 들어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없죠? 알겠습니다. 네, 없다고 하네요. 그럼 굳이 제가 그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거 청소도 추가로 해야 됩니다. 고무 있죠? 요거가 먼지가 좀 많이 껴 있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엄청나게 깔끔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네, SSD를 장착해 놓도록 할게요. SSD 장착이 엄청 쉬워. 그냥 끝! 선 정리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을 전부 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에 파워를 먼저 장착을 시켜야겠죠? 이거 이 파워에 제로펜 기능이 있는데 제로펜 기능을 꺼놓고 썼었네요, 이때까지? 뭐 문제가 있나? 왜 꺼놓고 썼지, 제로펜을? 쓸데없는 거 막 장착 엄청 많이 돼 있네요. 요거 이렇게 묶어두고 보이는 부분은 묶어가지고 깔끔하게 해둘게요. 왜냐면 이게 패브릭으로 지금 감싸져 있는 게 아니라서.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장착하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장착시키고 이렇게 뽑을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깔끔. 이제 요것도 청소를 해야 되겠죠? 요거 메인보드 굳이 나머지는 더 건드릴 거 없어 보이고요. 이대로 장착하도록 할게요. IO 실드 먼저 장착을 해주시고 이 메인보드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스탠드오프 이거는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오씨 안 빠져. 아니 스탠드오프가 동그래요. 각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못 뺌. 받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스탠드오프는 끼라고요. 혹시 메인보드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스탠드오프 하나를 추가로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MATX 기준으로 장착을 해야 돼서 나머지는 이제 기존에 있던 스탠드오프 그대로 장착을 해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는 스탠드오프를 하나 더 장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분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장착하겠습니다. 스탠드오프 하나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 생기는 건 아니니까. CPU 쿨러는 인텔 기쿨 그대로 장착해줄까요? 아니면 다른 쿨러를 장착할까? 저는 기쿨 써도 상관없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오버클럭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어 보여요. 기쿨 쓰겠습니다. 우와 미친. 분리시켜서 합시다. 기쿨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되거든요. 방열판하고 쿨러하고 알콜 솜 가지고 남은 써멀들을 다 닦아주시고요. 어우 깔끔하다. 어우 좋아 깔끔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돌아가는지. 뭐야 생각보다 풍량이 세네요. 나 풍량 약할 줄 알았는데. 야 인텔 기꿀 새로 하니까 깔끔한데요 생각보다. 써멀 그리스는 이거 성린 XTC4. 이 써멀 너무 많이 바른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알아서 닦아 쓰시겠지. 좋아 엣지 있게 했습니다. S라인으로 엣지 있게. 저거 선 정리해야 돼요. 펜 장착합시다. 펜 장착. 케이스 펜은 전부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램은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8기가 하나만 장착된 채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꽈뚜루님이 주신 거 말고 저희 집에 있던 시다이 8기가짜리 2133 이거 두 개를 꼽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램까지 장착이 끝났고요. 글카를 청소를 해야겠죠. 글카가 거의 먼지 소굴이나 다름없거든요. 이거 아예 쿨러를 드러내가지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풀 뗐고요. 빠졌다. 1060D판. 와, 칩 크기 엄청 작다. 방열판, 먼지 청소. 와, 먼지 발사 미친. 써멀패드 교체도 하라고요? 써멀패드를 굳이? 상태가 괜찮아요. 딱딱하게 말라붙은 게 아니고 아직 말랑말랑해요. 됐습니다. 팬블레이드도 뭐 이 정도면. 기판! 기판 하겠습니다. 다시 장착합시다. 청소 완료! 아까에 비해서 엄청나게 깔끔해졌죠? 여기서 조립이 끝났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선이 남아있어요. 이게 D판이 생각보다 좁은 케이스라서 선 정리 개빡빡하게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전면 보시면 지금 케이블이 이거를 그냥 엿다가 달고 싶은데 짧아요. 이렇게 장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긴 걸로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케이블을 어떻게 깔끔하게 할 수 있을까? 고난이다. 아래에는 구멍이 없어요. 여기 구멍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글카 케이블 뽑으라고 만든 구멍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열로 한번 뽑아볼까? 아 맞다, 이거 펜컨이 없지? 이거 LED만 되고 펜컨이 아닐 텐데. 이거 펜 하나하나 다 따로 뽑았었나? 나 기억이 안 나네요. 예전에 쓰던 펜컨 있거든요? 이거 하나 씁시다. 눈쟁이 선정리 포기 선언합니다. 아, 여 이상 못하겠어요. 난 여 이상 못해. 아 그만해! 아이 못해. 아 이거 유리가 더러운데? 유리를 이 클리너로 닦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윈도우 버전 뭘로 할지 정합시다. 1904로 할지 1809로 할지. 왜냐면 1903이면 또 오류 막 생길 수도 있긴 함. 어차피 클린 설치 할 거예요. 클린 설치 할 건데 1903, 1903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1903으로 하도록 할게요. 드디어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 지금 얼굴 보시면 저렇게 미친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벌칙이고요. 나머지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윈도우 설치하고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 뒤에 다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조립은 나쁘지 않게 됐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 문제라고 하기에는 아니고 중고 부품이다 보니까 제품을 받으신 분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중고 부품이라고 하는 걸 가정하고 제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어떻게 추첨할 거냐면 이 영상 댓글에 받고 싶은 이유하고 메일을 적어주시면 추첨을 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이 영상 올리고 4일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업로드 되고 4일 뒤에 생방송으로 진행을 해서 이번처럼 포키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생방송을 몇 시에 할지는 그날이나 그 전날 제가 눈쟁전자 카페에 방송 일정을 올려놓을 테니까 그거 보고 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